이번 영상은요, 제가 작년 여름에 프랑크푸르트 옆에 담슈타트라는 곳에 있는 테아터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. 전에도 그곳에서 찍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? 되게 큰 그림을 그린 곳인데 이번에도 가서 일주일 동안 큰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고 왔습니다. 정말 많이? 3개 오늘은 이걸 그렸답니다. 이거랑 두 번째로 간 거라 가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정말 나무 강목부터 사서 캔버스를 크게 짜야 했기 때문에 몸 고생도 좀 많이 했고, 사실 뭐 그렇게 몸으로 움직여 몸 쓰는 건 잘 하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툴 다루는 걸 좀 잘 못하고 꼼꼼하지 않아서 나중에 캔버스가 좀 휘고 그랬었던, 네, 가슴 아픈 하지만 진짜 행복하게 그림만 그리고 왔고요. 잘 끝냈고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얼른 내년 내 후년이 돼서 또 테아트 페스티벌을 하게 된다면 또 가고 싶어요. 항상 가면 진짜 힘들게 그림 그리는데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. 저는 아침에 참고로 한 8시에 일어나서 작업실 가서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그림 그리다가 점심 먹고 또 그림 그리다가 너무 답답하면 한 바퀴 뛰고 다시 와서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. 오프닝까지 있었는데 오프닝 영상은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릴게요. 우선은 이거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. 안녕. 날씨 진짜 좋네요. 햇빛도 잘 들고 너무 좋은 우리 집.